아니, 아니, 대한민국은 왜 이란디야? 공천이고 자식이고 하네. 나가, 씨. 이란디야. 아, 죄송합니다. 어디 거야, 이거는? 아, 어디서 배운 거야, 이거는? 아, 지금 생각한 거 아니죠? 지금 생각, 진짜. 있어요, 그 두 가지?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,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, 네.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, 뭐, 농담입니다. 농담인 걸 전제로 네네. 우리 인용하시는 언론사가 있다면 제가 네네. 농담이라는 걸 꼭 표현해 주시고 야, 예민한 시기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어? 뭔지 모르겠지만 농담입니다만은 안 하겠습니다. 그럼 이거 뭐 저는 솔직하게 얘기 제가 아침마다 천하람을 계속 검색하고 계속 검색하는데 모든 기사가 천하람 이준석과 윤석열이 물에 빠지면 누굴 구할 것인가 한동훈과 이준석 중에 누군가를 공천 주자면 누구 줄 것이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. 네, 이 네. 기사의 특징이 뭐냐면 김광희 기자도 있지만은 정말 이 사람은 듣고 싶은 말 별로 없는데 기사 뽑아내야 되면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.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뭐할 건 이런 거잖아요. 보면은 그게 왜 첫 번째 TV 토론에서부터 그 밸런스 게임이 유행이었잖아요. 이게 굉장히 불공정한 그 질문들이에요. 보면은 그리고 천하람 후보는 본인은 이제 항상 종편 방송하고 이러다 보면 작가가 정의용 주제로 항상 말을 하는 걸 업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꼭 다 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봤을 때는 다 갈라치기죠. 아니 윤석열과 이준석이 물에 빠지면 왜 둘 중에 하나 구해야 됩니까? 둘 다 구하면 되지. 한동훈이나 이준석 중에 왜 하나를 선택해서 공천을 줘야 됩니까? 둘 다 주면 되지. 근데 그 상황에서 천하람 후보는 너무 성실하게 언론에 기획된 의도대로 답을 하고 원래 있었던 거예요. 원래 천 후보의 특징 굉장한 성실함이죠. 착하잖아요. 그러니까 착하고 성실해. 제가 얘기했지만 아니 이건 지금 그 상황이 아니다. 이 기사를 보고 만약에 한동훈과 이준석 중에 하나 공천 줘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오면은 그때는 기자한테 얘기해라. 아 저는 이렇게 이분 알겠어 우리 아들. 네? 아 맛있게 먹어. 아 알겠어 아들 사랑해. 아 기자님들 전화보다 끊기가 더 어려워. 김대중 대통령 우리가 국민의힘 사람이 큰 정치인이라고 평가하면 안 됩니까?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그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는 걸 강하게 얘기하셨고.